이렇게 해서 빼요, 그렇게. 네? 아, 그게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 샀네요, 확실하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토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깽입니다. 아, 또 주말이네요. 오늘은 나린이 다린이랑 뭘 할까요? 갑자기 완전 뜬금 질문이죠. 애들이랑 뭐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써준 댓글을 봤어요. 트윙클 붙임머리. 그래서 나린이한테 한번 해보자고 할 건데, 나린이가 좀 이렇게 여성스럽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뭐해? 어디서 마사지를? 이거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샀는데 나린이가 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너 그거 알아? 트윙클 붙임머리. 머리 붙이는 거. 머리 이렇게 반짝반짝. 머리에 감고 다녀. 너 그거 할래? 응. 아, 너 하고 싶었어? 근데 말을 안 했어 그동안. 살아가자. 아, 여러분 완전 의외인데요? 우리 나린이 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진작해질걸. 그러면 다이소 당근머리 용돈으로 뭐 사도 돼? 사도 되지? 돈 얼마? 5천 몇 5천 몇 원이나 모았어 진짜? 갖고 와봐 저부터. 아, 이거 이거 PIC에서 받은 선물이구나. 얼마일까요? 7,100원, 200원, 300원, 10원. 7,310원. 얘가 하루에 300원씩 도대체 얼만큼을 모은 거야? 대박. 자, 그럼 우리 나린이는? 50원이 모자라서 7,000원이 안 됩니다. 6,950원. 그래도 너도 되게 많이 모았다. 자, 그럼 우리 나린이 다린이 다 쓸 거예요? 자, 드디어 다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린아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여깄다. 이거? 아니야. 이거는 색깔이 없어요. 이쪽에 붙임머리 다 있는데. 나린아 엄마가 방금 물어봤는데 저게 다래. 요 옆에 다이소 또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볼까? 저기요, 너네 뭐 하세요? 근데 안 가고?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시간이 나와. 아, 터치하면 시간이 나온다고? 살 거야? 봐봐, 여자 것도 있어. 아, 분홍색도 있네. 아니, 다린이는 시계가 필요한데 나린이는 필요 없잖아요. 삑삑거리잖아. 삑삑거리는 거 설정하면 돼요, 안 나게? 싫어. 아, 뭐야? 가까운 다이소로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왔어요, 지금. 나린아, 진짜 여기 없으면 인터넷으로 결제해서 사자. 붙임머리 여기 있다. 아, 여기도 똑같네. 어머나. 알고 왔는데 깜찍이 붙임머리는 어때? 우리 왜 나온 거야 또 오늘? 여기 옆에 펜시점이 있거든요. 거기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어디 근처에 분명히 헤어 제품도 엄마, 있고. 와가 진짜 고양이 있어. 와가 진짜 고양이 있어. 고양이? 어. 아니, 가짜자. 있다! 나린아! 찾았어! 뭐야 이거는? 비즈 피어싱? 아, 이건 그냥 핀 꽂는 거구나.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나린이. 여기 포장마차 있는데? 엄마! 어. 간식 줘야죠. 그러니까, 포장마차 있는데. 어묵? 어, 가보자. 오뎅 얼마예요? 오뎅 하나는 7,000원, 두 개는 1,000원이에요. 두 개 1,000원이래. 이거 간장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발라서 먹는 거야. 어때? 뜨거워. 나리 맛있어? 오, 잘 먹는데. 자,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요. 자, 우리 나린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골랐고, 이거는 비즈 헤어 피어싱이라고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샀어요. 아, 이거는 다이소에 다시 가서 코바늘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나린이 다린이가 돈 모아서 산 거. 시계. 오! 돈을 모아서 시계를 샀어요. 네, 아까 다이소에서 봤던 거. 그리고 다린이는 약간 저 디자인보다 이게 더 좋다 그래서 샀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착했죠. 그리고 이건 도넛! 테이프! 짜잔! 짜잔! 스카치 테이프를 커팅할 수 있는 도넛 케이스예요. 이거 왜 샀어? 이거 학교에서 쓰려고. 학교에서 쓰려고? 와, 용돈 모으니까 되게 좋다. 자, 이제 그럼 붙임머리를 해볼까요?
드디어 나린이 붙임머리 네, 트윙클 붙임머리 셀프 시술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입니다. 네. 자, 제가 본 거는요 여러분 한 네다섯 가닥을 잡아주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잡고 있어봐.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 고리를 만들게요. 아이고. 그럼 얘를 아 이거 근데 코바늘이 좀 잘못 산 것 같아요. 너무 뭉뚝해. 영상에서 보던 그게 아니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네,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올려서 하나 둘 셋 네 번 정도 돌리래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또 네 번 정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머리카락 한 걸 밀어서 밀어서 코바늘이 이게 아닌데 어떻게 코바늘 우리 집에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잘못 산 거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엄마 잠깐만 그렇게 해서 빼요 그렇게. 네? 아 그게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거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 샀네요 확실하게. 코바늘을 잘못 샀습니다. 들어갈까요? 안 돼요. 이거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아 되게 아파. 잘못 샀어. 자 어떻게 여러분, 전수 받으셨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아 이게 손으로 하는 게 더 낫대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코바늘로 하면은 너무 꽉 묶여서 안 풀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잘못하면 잘라내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하면 저절로 알아서 때가 되면 이렇게 슬슬 풀린대요. 하겠습니다. 더 쉬워. 자 먼저 이거를 묶음 고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다 묶지 말고 구멍을 이렇게 남겨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애기 머리는 약해서 네다섯 가닥으로 안 된대요. 한 여덟 가닥 정도? 머리카락을 이 구멍 안으로 아까 묶음 고리 만든 구멍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묶어요. 그럼 묶이잖아요? 묶였죠? 그 다음에 트윙클과 이걸 이렇게 각각 따로 잡고요. 머리카락과 얘를 이렇게 묶어주면 된대요. 이거를 한 두세 번 묶어주면 예예. 처음에는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슬슬 조금씩 풀린대요. 자, 한번 묶었습니다. 얘를 또 한 번. 이거 되게 쉬운데요? 코바늘보다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요? 됐다! 완성! 어디 한번 보자. 자! 자, 여러분! 보이세요? 빨간색? 살짝 보이는데 이거는 머리 길이에 맞춰서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 나린이 머리 길이에 맞춰서 싹둑. 봐봐. 와, 되게 예쁜 나린인데요? 나린 씨 맞아요? 티 나네. 자, 여러분 몇 가닥 더 해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뿅.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와, 여러분 나린이 머리 봐요. 여기 트윙클 붙임 머리랑 이거 헤어 비츠 피어싱까지 같이 했더니 너무 예뻐요 지금. 누나 예뻐. 어? 누나 예뻐? 나린이 마음에 들어? 아 정말? 이거 머리 묶으면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머리 풀고 다닐 수 있어? 아 뭐야 이거 왜 했어 그럼. 나린아 거울 볼까? 저 현관에. 반짝반짝 거울. 어때? 마음에 들어? 어? 진짜? 이야 완전 만족 표정. 우와 엄청 예쁜가 봐.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셀프로 트윙클 붙임머리 하기 성공을 했어요. 땅공. 우리 또르니 여러분들도 이거 집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미용실 가지 마시고요. 이거 되게 저렴하니까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완전 변신했습니다 지금. 자 또르니 여러분들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또 만나.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얼굴이 안 나옵니다 다. 안녕. 구독해줘도 돼요.